자, 이제 같은 학교에서는 전형별로 면접 출제 경향이 다름으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냥 나중에 쭉 한번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면접이 그 기획균형 학생부, 기획균형 전형이 있고, 그다음 또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융합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 전형의 면접 기출 문제가 다 다른, 서로 이게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그 학교의 기출 문제를 참고할 때는 내가 쓴 전형과 전년도에 같은 전형이었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 기획균형 면접 문항들은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확인 면접 또는 인성 면접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본인의 평소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전공 적합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공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하면 훌륭한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의성인데요. 창의성, 이런 면접이 좀 문제 어렵겠죠? 지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질문 어떠세요? 시각장애인인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한테 빨간색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야겠대요.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매우 어렵죠? 근데 그 입시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시는 뭐냐면 내가 나의 경쟁자만 이기면 붙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은 나의 경쟁자도 다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전체 면접을 망해 먹을 필요가 없다. 아까 그 아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수가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을 한문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면접 끝까지 한자 때문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면접 문항은 일종의 소논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소논술형 문제는 이 제시문이 뭐가 나올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시문이 뭐가 나오건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시문의 가와 다에서 설명하는 쏠림 현상이 지원 전공 분야에서 나타난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지원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제시문을 주고 어떤 키워드를 주더라도 내가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좀 시간을 두고 좀 많이 공부해야겠다. 제가 요번에 면접 강의를 하면서 이제 몇몇 아이들을 이제 그 준비를 시키면서 봤더니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섯 개 원서를 썼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다 썼어요. 근데 이 여섯 개를 과를 막 달리 쓴 경우, 과를 딱막 달리 쓴 경우에는 면접 준비할 때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과를 통일한 학생들은 그나마 좀 나을 거고, 면접에 우스갯소리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면접을 와서 우리 대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설명을 잘한 거예요. 설명을 잘했는데 대학이 다른 대학 거였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너무 이제 몰입을 해서 열심히 외웠는데 문제는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건축공학과 면접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 대학의 토목공학과 걸 외워가지고 와서 한다면 이게 전혀 이상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의사항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체크를 좀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쓸때 같은 과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넘어가고요. 그냥 쭉쭉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문항만 보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거만요.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제 가의 이제 제시문이 시를 하나 주고요. 뭔가 이거 여기는 이제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요 도돌이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 라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게 된그 이게 무한 반복. 그러니까 시르 아 이게 시어핀스키 삼각형 뭐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네 개의 제시문을 주고 떠오르는 단어들,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해당한 단어를 말하고 뭐 이유를 설명해라 뭐쭉 해서 이게 과연 아이들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여기 질문 4번 질문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질문 1과 질문 2에서 찾아낸 두 단어에 해당되는 과학적 개념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할때요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고라는 말에 속아서 그야말로 나열만 준비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과학적 개념이 들어왔을 때그 과학적 개념을 논거, 배경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제시문 면접을 볼 때요. 제시문 면접을 볼때 그냥 대기실에서 제시문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대기실에 가 있어요. 면접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얘가 면접방이에요. 면접방 입구에 대기실, 면접방 입구에 제시문을 풀수 있는 책상. 그 다음에 여기는 제시문 자체를 볼수 없는 그냥 일반 아이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일단 여기에 가서
초시계를 줘요. 초시계를 주고 15분 동안 문제를 풀어. 그럼 15분 동안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들고 시험지를 들고 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방에서 맨 처음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요. 가지고 온 책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대학도 있고 심지어는 학생부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가서 마지막으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반면에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멀뚱멀뚱 있어야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별로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연습을 할 때 이때 이제 뭘 만드는 거냐면 대답할 거리들을 만드는데 이 제시문을 보시고 반드시 문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키워드만 적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주제로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키워드를 여기서 적으시고 들어가서는 면접을 성공적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